23번의 주제는 인간의 영향이야. 뭐에 미치는? 확산에 미치는. 뭐에? 어떤 그 침입종들의 확산에 미치는. 그러니까 인간 때문에 침입종들이 확산이 된다. 뭐 그 말이지. 자, 많은 해양종들은, 해양종들이 여기서 복수니까 매니가 있어서, 그래서 워야. 그치? 그 워즈로 바뀌면 안 된다. 어떤 굴이나 어떤 습지대 풀이나 또 물고기를 포함하는, 포함해서 많은 해양종들이 고의적으로 도입되었다. 자, 스피시즈는 단수 복수 둘 다 쓰이는데 앞에 매니가 있으니까 복수란 얘기야. 그러니까 워가 워즈로 바뀌면 안 된다. 자, 그러니까 이게 우연히 도입된 게 아니라 고의로 도입되었다. 인간에 의해서. 자, 식량이나 또는 어떤 침식 통제를 위해서. 침식이 꺼지는 거 알지? 자, 지식이 거의 없이, 그 영향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이, 그러니까 모르고 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리틀 대신에 어 리틀. 문맥적 의미는 지식이 좀 있는 상태에서 한 게 아니라 지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그치? 자, few로 바뀌면 안 되는 이유는 당연히 뒤에 단수가 나오니까 멋지도 안 되지. 근데 어떤 영향이냐면 그것들이 가질 수 있는 영향들. 자, 대의가 가리키는 건 앞에 있는 요 도입된 것들, 요런 것들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대선 당연히 목적격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위치로 바뀌어도 되고. 자, 그러니까 새로 도입된 종들이잖아. 새로 뭐 음식, 식량을 위해서 또는 침식 통제를 위해서 도입이 된 건데 그것들이 가질 수 있는 영향을 거의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지. 자, 물고기와 어떤 그 조개들은 고의적으로 도입되었다. 그 deliberately랑 intentionally가 같은 단어지. have been pp가 뭐니? 현재 완료 수동태지. 뭐라고? 현재 완료 수동태. 그러니까 been 빠지면 절대 안 된다. 그렇지? 자, 도입되었다. 전 세계. 뭘 위해서? 어떤 그 아쿠아 컬처는 컬처 자체가 기르다란, 배양하다나 기르다는 뜻이 있어. 생뚱맞게. 그래서 바다에서 기르는 거. 그러니까 이거 뭐라 그래? 그러니까 뭐, 바다에서 그냥 기르는 거야. 또 물고기 같은 거 기르는 거. 자, 그러니까 식량과 어떤 직업을 제공하면서 분사 구문이지. 분사 구문이라서 which provides, and it provides. 이렇게 바뀔 수 있다. 앞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봤을 때. 자, 그런데 그것들은 탈출할 수 있고 또 위협이 될 수 있다. 뭐에? 토착 종들의 또 어떤 생태계 어떤 기능에 그리고 생계에 아주 위협이 될 수가 있다. 됐지? 자, but they를 그냥 한 단어로 하면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으로 위치로 바꿀 수도 있다. 알았지? 그 다음 become은 escape이랑 병렬 구조고. 됐지? 그러니까 좋은 역할이 있긴 있어. 그러니까 식량과 직업을 제공을 해. 그 새로 도입된 종들을 갖다가 뭐 잡고 뭐 이제 뭐 조리하고 뭐 이런 거 직업이 생기잖아, 그지? 생기는데, 근데 어떤 천연 종들, 그 토착 종들과 또 생태계 기능과 어떤 그 생계, 요거 좀 다르네. 생계 위협이 될 수가 있대, 그지? 예를 들어서 대서양의 연어는 길러진다. rear가 뒤자니 뒤를 봐주는 거, 그러니까 길러진다. 요거는 앞에 어가 없기 때문에, 여긴 언이 없기 때문에 단수 취급하는 거야. 세머는 단수 복수 둘 다 되는데 스피시랑 똑같이 앞에 어나 언이 없기 때문에 그냥 복수가 된 거야. 알지? 그러니까 아가 이즈로 바뀌면 안 된다. ocean, net pens. 좀 특이한 단어들 많이 나오는데 그 펜이, 당연히 펜이 있는데 이게 그 우리, 짐승이나 가축의 우리 같은 뜻이고 또 가두다는 뜻이 있어. 그러니까 net pens. net도 그물이잖아. 어떤 그러니까 그물망 같은 거야. 자, 바다에 있는 그물망에서 길러진다. 어디에는? 워싱턴 스테이트와 브리티시 컬럼비아 여기 지역에 있는, 이게 아마 캐나다에 있는 거고 이거 미국 동서부인가? 거기 있는 거지. 자, 그런데 많은 것들이 매니가 주어 취급한 거야. 매니 다음에 아틀란틱 세먼이 생각되어 있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당연히 복수니까 이스케이프. S부터만 돼. 자, 많은 그 연어들은 매년 탈출한다. 그리고 그것들은 되찾아져 왔다. 이것도 현재 완료 수동태 have been pp지. 그러니까 왜 discover를 쓰고 recover를 쓴 거냐면 recover는 당연히 첫 번째 의미가 회복하다지. 그지? 회복하다 낫다고 두 번째가 잃어버린 거를 되찾다. 그게 무슨 얘기냐? 원래 여기 없던 것들이 여기서 되찾아진다는 얘기야. 그렇지? 없던 것들. 그러니까 인간들에 의해서 다른 데로 옮겨진 거기 때문에 그 얘기야. 자, 그것들은 되찾아져 왔다. discover도 상관없어. 발견되어져 왔다. 어디서? both A and B. A와 B 둘 다에서. 그러니까 바닷물과 짠물이지. 그 해수와 어떤 그 신선한 물, 민물에서. 그러니까 바다에서 살 수 있는 게 있고 민물에서 살 수 있는 게 있잖아. 근데 이것들은 그 되찾아진 거야. 여기서. 이제 인간들 때문에.
워싱턴 스테이트와 브리티시 콜롬비아와 알래스카에 있는 여기서 발견되찾아져 왔다. 그치? 자, 순서 배울 때문에 이거 넣어놓은 건데, 요거 묶을 수 있지. 그치? 그 다음에, 다시 얘기하지만 이 글 전체는 뭐에 대한 거야? 인간의 영향이나 개입이지. 침입종들의 확산에 미치는. 자, 두 번째는 그 recreational fishing. 어떤 그 업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이제 recreational fishing. 그 오락적인 낚시. 이것 때문에. 이게 또한 퍼트릴 수 있다. 뭐를? 침입종들을 퍼트릴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낚시할 때 베이트, 미끼를 써야지. 연결되지? 낚시와 베이트, 미끼. 자, 미끼 벌레들은, 메인에서 나온 미끼 벌레들은 얘가 복수니까 당연히 아지. 자, 인기가 있다. 어디에서? 그 나라 전역에서 인기가 있다. 자, 그것들은 일반적으로 감싸진다. 팩이 감싸다, 포장하다잖아? 그러니까 이것들은 일반적으로 감싸져. 뭐에? In seaweed. 해초에 감싸져. 그치? 그러니까 그 미끼 벌레들이 비닐봉지나 뭐 그 종이 같은 데가 아니라 해초에 감싸진대.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이것도 감싸지는 거니까 BPP 수동태고. 자, 어떤 해초냐면 포함하는, 함유하는. 얘가 단수니까 당연히 컨테이너 매스가 붙은 거고, 위치가 대수로 바뀌어야 되고, 주격 관계대명사 다음에 현재 일반 동사는 당연히 ing. 그렇지? 많은 다른 유기체들을 포함하는 어떤 그 해초에 감싸죠. 자, 만약 그 해초가 순서 연결되지? 이제 자, 여기 데이가 가리키는 게 앞에 있는 bait worms 얘기한 거고, 미끼 벌레들, 뭐 지렁이 같은 거. 그 다음에 여기 seaweed인데 어떤 seaweed? 많은 다른 유기체들을 포함하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한 번에 간단히 쓴 거지. 그 seaweed. 그치? 순서 연결 완벽히 되지? 자, 만약 그 해초가 버려진다면, 버려진다는 얘기는 딴 데서 가져와서 그냥 딴 데 풀어놓는다는 얘기지. 그치? 미끼로 쓰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게 시간과 조건의 부사들에서 will 안 쓰는 거 알지? 그러니까 will be discarded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자, 그것이나 그 유기체들은, 그것은 당연히 앞에 있는 seaweed 얘기한 거고, 그 유기체들은 많은 다른 유기체들, 이거 얘기한 거지. 자, 그것들은 그것 위에 있는, 자, 그러니까 그것, 즉 그러니까 그 해초나, 대신 그 해초나 해, 이것도 해초야. 해초 위에 있는 그 유기체들은 새로운 지역을 식민지화 할 수 있다. 즉, 군락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즉, 정착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곳에. 그러니까 이게 침입종이 되는 거지. 자, fishing boots, 그 낚시 장화, 그리고 recreation 뭐, 보트, 그리고 트레일러. 이것은 유기체들을 픽업, 집어들 수 있어. 포착할 수 있어. 한 장소에서. 그리고 그것들을 옮길 수 있어. move랑 픽이랑 병렬 구조인 거 알겠지? 그러니까 move가 다른 형태 바뀌면 안 되겠지. 근데 and move를 한 단어로 moving. 이건 괜찮아. 분사구문이 돼버려. 자, 댐이 가리키는 건 뭐니? 뭐 얘기하겠니? 앞에 있는 그 유기체들 얘기하는 거지. 유기체들. 그러니까 themselves 바뀌면 안 된다. 됐지? 자, 다른 곳에 그것들을 옮길 수 있다. 자, 하나 더. pick up에서 up이 부사이기 때문에 organisms 다음에 여기 들어가도 돼. pick organisms up. 이렇게. 알겠지? 고생이다.